이 세상에, 지상에 세워진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한국에서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요. 신방 가는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도무지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따돌거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권면도 하기도 합니다. 왜안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누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의 이런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옮기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마음에 드는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그 선택을 해서 그 교회로 옮긴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똑같이 문제가 산재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마음이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기든 또저 교회가 마음이 들어서 가든 그 교회에는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뭉쳐진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완벽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이 지상에 존재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또한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완벽해지고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공동체 어느 곳이든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산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안으려고 해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야 한다 라는 것보다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우리가 시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교회를 자칫하면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두 여인이 싸운 겁니다.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싸웠는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심각하게 싸웠는지 그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신신당부를 해야 할 정도로 빌립보 전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영향을 끼칠 만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두 사람에게 내가 권하노니 할 수만 있는 대로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갈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뭐 교회라고 해서 한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그 빌립보 지역 전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두 여인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 나누어진 의견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택도 없는 의견차가 전혀 다른 그런 문제로 갈라졌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느 한 사람에게 그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똑같이 복음을 위한 생각이고 교회를 위한 생각인데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했기 때문에 나누어진 그두 사람에게 화해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도자격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하면 교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교회 안에서 리더급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누구에게는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역장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닌데, 나는 뭐 맡은 것도 없는데 내가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의견 충돌이 있어서 의견이 잘 나누어지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누구의 노선에 설 것인가? 그것을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의견이 옳은 것인가, 누구 의견이 나와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의견에 딱 서는 것, 편가름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떠한 원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합할 것인가, 화해를 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두 여인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두 사람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을 것인가 너희들이 노력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에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그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라 라는 겁니다. 노선에 서지 말고 유오디아가 옳은지 순두개가 옳은지, 그래서 어느 노선에 내가 설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도록 교회는 도와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견 충돌이 있어서 심각하게 두 사람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관계가 깨어졌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그 두 사람에게도 있지만 교회 전체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관한 죄, 그것에 의견몰이를 해서 둘로 나누어진 죄,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견 분립이 있거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이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로 묶고 또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옳은가? 어떤 노선이 나와 맞는가? 저 사람은 평소 때 나랑 별로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저 사람의 의견은 대놓고 내가 반대해야 되겠다. 이게 사람의 섭리입니다. 사람의 습성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 그렇게 우리가 덤벼들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처럼 믿음이 오래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내 의견을 주장하는 그 순간에 상처를 받고 교회의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실족해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평생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핏값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취하고 있는 어떠한 방법,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믿는 새 가족들에게, 아니면 젊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미칠 수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그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너희의 모든 관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겁니다. 관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쉽게 말하면 선하고 친절한 것입니다. 선하고 친절한 것이 있느냐? 그 가지고 있는 그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떠벌리고 다녀라 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마음속에 관용이 있느냐? 선한 것이 있느냐? 착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관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기똥차게 외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외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는 지독히도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를 정말 잘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도 용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신 그 용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용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 속에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 희생을 내가 본받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희생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도 없고 용서도 찾아볼 수 없고 희생도 섬김도 찾아볼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것을 목격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떠한 시대보다 바삐 움직이셔야 하는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뛰셔야 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영향력을 받고 그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마음을 바꾸셔야 그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더 방해거리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두 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전반적인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며 용서며 화해며 희생인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오늘 하루를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왜 연장시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좋은 건 많이 보고 좋은 시간 가지라고 우리에게 하루를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우리 속에 있는 그 관용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취하고 있는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내 뒤를 바라보면서 나를 본받고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질 것인지 그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용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연장시켜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고 딱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